워스 워크탭 전세계 계신 와디 신발장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와디입니다.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랑 잡담 정도 한번 시작해볼까 하는데, 카니에 웨스트가 버즈라블로의 뒤를 이어서 루이비통의 메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된다라는 뭐 소문이 좀 돌고 있나봐요. 이게 영국의 이제 더선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시작된 루머인데, 더선이 어떤 신문이냐 하면은 이제 영국입니다. 영국, 제 고향 영국인데, 영국은 각종 가십들,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생산해내는 영국의 더 미러와 함께 쌍두마차로 뭐 외계인이 침공했다 막 이런 거 진짜 나오는 그런 신문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카니 웨스트가 갭이라든지 아디다스라든지 브랜드들과 굉장히 많은 협업을 진행해왔잖아요.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. 제가 알고 있는 패션 업계의 거물 중에 한 명, 우리 김현민 디렉터님께 한번 여쭤봤는데, LVMH가 요즘 엄청 인종 다양성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서 흑인 디자이너를 뽑을 가능성은 있으나 카니에 웨스트는 아닐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디자이너 중에서 고를 것 같고요. 카니의 경우 기존에 같이 일했던 브랜드 갭, 아디다스, 나이키 거의 모두와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LVMH 측에서는 좀 꺼릴 것 같습니다. 사람 뽑을 때랑 똑같은 거죠. 레퍼런스 체크를 하잖아요. 쟤 맨날 막 싸우고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머리가 아파지는 겁니다. 오히려 현재 리버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커비, LVMH 프라이즈 수상자 그레이스 와일즈 보너 등이 흑인 디자이너 중에서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LVMH 내부 디자이너 중에서는 로에베의 조나단 앤더슨과 지방시의 리카르도 티시 정도가 생각이 됩니다. 루이비통 내부에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디자이너가 갑툭튀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업계에서는 생각하고 있다. 근데 우리는, 저도 포함입니다. 우리 머릿속의 그림에는 카니에 웨스트, 버즈라블로 몇 명 없잖아요. 이 신발 쪽에서 이게 움직였던 사람들, 이 사람들 중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.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디자이너 풀에서 그들의 모든 업무 역량과 포지셔닝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.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. 카니에 웨스트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거. 그리고 재밌는 뉴스가 있었습니다. 이데일리 뉴스인데, 이거 처음에는 저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, 디스패치에서 남친의 화가 나 수백만 원 한정판 운동화 난도질한 여성, 남자친구가 신발을 홧김에 잘라버렸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.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운동화 수선할 곳을 찾는다라는 글이 올라왔다. 아, 그냥 새바닥을 아우 토박스까지 잘랐어요. 토박스까지. 이거는 트래비스 컷 로우 제품입니다. 그러니까 조던 브랜드랑 트래비스 컷이랑 프라그먼트 디자인 3자 협업 제품 중에 로우 제품이고 굉장히 인기가 많죠.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70만원대에 거래가 되는. 글 작성자 A씨는 미친 X라고 욕해도 괜찮다, 도와달라,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신발 모조리 챙겨서 잡히는 거 하나 잘랐는데 수선 가능할까요? 라고 물었다.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운동화 전면이 반으로 잘려있었다. A씨는 재단 가위로 잘랐다면서 남자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신발이라 전화는 하다하다 너무 욱해서 다 없애버릴 마음이었다 며 다들 놀라실 거 아는데 수선 가능한 곳 있으면 알려달라 고 했다.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보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눈앞에서 안 보이게 치우라고 한다. 전까지 치우라고 하기 전에 크림으로 직행할까요? 진짜. 자, 보시면은 이 뒤에 반스 올드스쿨 69,000원짜리 있습니다. 69,000원짜리인데 요거 안 자르고 눈에 보이는 걸 잘랐다는 게 하필 푸스칼 로우예요. 화가 난다고 신발에 가위질? 남자분 당장 헤어지세요. 이게 정답입니다. 이분은 봐봐요.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가 화가 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이라는 거죠. 제가 남의 연애사에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아마 그 남성분이 혹시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빨리 도망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. 저렇게 욱하는 상태에서 본인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분, 그리고 그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데 그것이 폭력으로 연결되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. 이 정도 신발을 사실 분이라면 신발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 분이실 것 같은데 그거를 알면서 가장 아끼는 신발을 파괴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뭐랄까, 상대방이 아끼는 것을 되게 하찮게 보는구나. 그것보다 내가 화가 난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내가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,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,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
나 정말 화가 났어. 이렇게 그냥 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냥 욱하는 감정 때문에 이걸 잘라버린다는 거는 한번 감정을 받아보실 필요는 있다. 아 왜냐면은 위험하다. 너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뭐 그런 거. 그래서 뭐 정신과나 이런 거 상담을 받거나 심리 상담을 받거나 이런 거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누구나 그런 아픔들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운동화 좋아하는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이게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스러운 일이겠지만 뭐 둘 사이의 일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 이상의 화가 나는 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말로 대화로서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에는 네, 남자분은 빨리 도망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